회개함과 동시에 다시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회개를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항상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회개한다고 얘기를 하고 뭐 속임수를 쓰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핵을 갖다가 다시 주술려서 만들어서 다른 짓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그런 방파미를 해두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는 얘기는 뭐에 뭐가 난다 오뉴월에 이런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하고 분명하게 미국이 그런 술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핵을 폐기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 핵의 폐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무슨 술수냐 이것은요 북한과 남한의 국내용입니다. 국내용. 다시 말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문정인 정부는 북핵을 폐기한다는 보장을 받아왔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고 자기네들을 지지해달라 하는 그런 보장용이고 또 하나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사악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얘기와 동시에 북한 주민들을 달리기 위한 다시 말하면서 우리가 핵을 폐기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경제의 부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노로 국민들이 지금까지 경제에 온 이 노고를 보답하겠다 하는 이런 술수를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항상 뭐를 할 적에 국내용이었었다는 것을 그 정책이 국내용 다시 말하면 자기 독재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수단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북핵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할 것임을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아야 함과 동시에 미국도 속지 않고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임을 우리들은 확신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더 동의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얘기 한마디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한 하는데 북한 하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북한을 단순히 북한 하면서 동코까지를 포함하는 북한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북한은 말이죠. 반드시 북한 정권과 북한 동포 이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어떻게 해야 할 대상? 타도 해야 할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네. 북한 정권은 타도 대상! 타도 대상! 그 다음에 북한 동포는 부재 대상! 해방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북한 하는데 북한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북한은 말을 쓸 때는 북한 정권 타도라는 것을 명심하고 써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내 얘기는 간단하게 이 두 마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